승가의식 교육기관인 연불대학원이 전국 총림 가운데 처음으로 양산 통도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특수교육기관인 통도사 연불대학원은 2년 과정을 졸업하면 종단 3급 승가고시에 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 연불대학원이 영축총림 통도사에 정식 개원했습니다. 이로써 통도사는 총림의 구성기구를 모두 갖춘 전국 최초의 총림이 됐습니다. 이제 영축총림은 기존에서는 유학승가대학원, 승가대학에 대해 연불승가대학원까지 구비하게 되었으니 조계종 종원에 의한 총림 구성을 모두 완비한 것은 오직 영축 총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연불대학원은 총림의 구성원 모두가 불교의식의 기본인 불공과 예불, 작법과 점안의식 등 어산 작법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로사는 그동안 계산대제와 연고제 등을 통해 전통 의례의식 계승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연불로 통해서 그야말로 승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종교에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식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서 수행도 되고 포교도 되고. 통로사 연불대학원은 올해 23명의 학인을 대상으로 2년의 본과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도량석과 예불 등의 상용의식과 제의식, 그리고 목탁과 벗고 등의 불전사물, 바라무와 나비무 등의 기본 작법으로 구성됩니다. 본과 과정을 마치면 수륙제와 작법, 복장 점안의식 등 3년의 전문 어산 과정을 거쳐 불교 의례를 널리 전하는 어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희 연불대학원에서는 전통의식의 발굴과 복원, 그리고 계승 발전을 통해 의식을 현대화할 수 있는 복고창신의 정신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는 무형의 불교 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계획입니다. 양산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